작가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. 제가 좀 달랐다는 거는 저는 작가를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도 아니고 작가라는 것이 저한테 주어졌다고도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제가 사진을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작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. 그리고 짧게 짧게 동영상이라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제가 저번에 간략하게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. 저번에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.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고. 기억나시죠? 마지막 날이 첫날의 전날이라고 기억나시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,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의식, 무의식. 우리가 인지하면서 생각하는 거,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의식하는 뒤에서 작동하는 거. 저희 모르게. 하지만 그 무의식의 작동이 엄청 중요하고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미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? 그 다음이 뭐냐면, 인식이에요. 우리가 뭘 이렇게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. 사물을, 이 사물이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, 이렇게 인식하는 거. 이 인식 부분이, 더 중요한 부분이 돼요. 보세요. 저쪽 길 건너편에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쭉서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고, 야! 누구야? 하면서 막 손을 흔든단 말이에요. 그러면, 그런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. 초등학교 동창을 어른이 돼서, 성인이 돼서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그 친구를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. 이런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잖아요. 5년 전, 10년 전 친구를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봤는데, 야, 너 누구 아니야?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. 그때의 그 친구의 모습이 변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아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이 부분이 곤두현이라는 작가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키예요. 자, 3분이 됐네요. 중요한 포인트를 간략하게, 점점 더 간략하게 될것 같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